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큰 그림 한번 가봅시다. 땡기네. 나 사고. 유니크 잠지. 하나 사고. 렘보. 여기서 마일리지가 있으니까요. 리커버리를 사가지고. 리커버리. 한 장만 사면 되겠지? 진짜네. 각인. 각인은 많아가지고. 100개 넘게 있어. 켜봐볼게요. 느낌이 좋아. 7, 8, 9, 10, 11. 가격 좀 봅시다. 일단 가격 좀 보자. 우리 인트 구리고. 웬만하면 정리하는 게 좋긴 한데 또 사서 하기 좀 그러니까. 그죠? 팔리는 시세를 한번 봅시다. 966, 966. 최근에 팔린 게 없네. 맨날 좀만 더 해봅시다. 욕심내보자. 힘 15%. 이번에 힘인가? 그럴 거면은 그냥 그것도 괜찮았는데. 이 정도지? 38호. 에디 공식 29. 구매 가격? 나도 30억인데? 에디 공식을 하고서 자 그랬다. 에디 잠재를 써봅시다. 이거를 먼저 해볼 걸 차라리. 그죠? 실수했네. 실수했어. 이게 먼저였는데. 마력십이 붙었을 수도 있으니까 순서가 잘못됐어요. 에디셔널 잠재 순서를 잘못했어. 이거 팔아야겠다. 그림 나왔죠? 자, 각인을 열어주고요. 100%니까. 그림은 나왔어. 작을 해줘야겠죠? 주문의 흔적을 좀 사올게요. 주문의 흔적. 너무 많이 샀다. 짚어자고 해주면 되니까. 손재주 말레비여가지고. 왜 이렇게 슬퍼? 오자? 오자가 좀 애매하지 않나? 이거 사옵시다. 코인으로 살.
아이고. 아니, 너무 실패를 많이 하던데? 망쳐봅시다. 그냥 해야겠다. 아, 이거 참. 야, 이게 얼마 먹을지 모르겠다. 이게 얼마 먹을지 모르겠네. 600만 원이야? 2,500원이니까. 2,000, 500만 원. 주은이 싸긴 하네요. 준으로 할까요? 사자? 아, 사자회 하는 게좀 그렇지 않나? 성공 확률 60. 먼저 살릴게. 6만개, 7만개, 2,500 곱하기 7, 7, 3, 21, 2억 5천만원. 두번 살리고 두번 실패한 게 너무 컸다.
너무 실패하는데? 한번 성공했어? 너무한데? 차라리 인호하고 다시 할걸 그랬나? 이득보는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망쳐먹네. 소리 좀 들으면서 할까요? 하나 살렸어. 야, 순백이 더 많이 들어갔겠어. 좀 많은 거 없나? 600부터 확 많아지네. 3,4,5,5. 잠깐만요. 저주 먹은 것 같은데. 된것 같은데? 맞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오, 끝인가? 와우. 자, 아까 전에 가격 보셨죠? 유니크 15%. 아니, 페어리 아트 힘 9%에 잠재 6%. 이건 아니고요. 에디가 공십이라 가지고 봅시다. 이거거든요. 40억에 팔린 게. 이거랑 저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부가추 덱스가 있어서 좋다고 할수 있겠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더 좋은 거 같은데. 왜 저게 팔렸지? 이거는 작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네. 966에 010인데 작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40억짜리인 저게 팔렸구나. 10월 7일이면은 오늘이거든요? 얼마 든 거지? 2억. 3억, 4억, 보다가 5억, 6억에 30, 33. 대강 한 30몇억 정도 들어가지고 40억쯤 팔리겠다. 그죠?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한 5, 팔리면 한 5억 정도 남는 거 아닌가? 더 되나? 어쨌든 그렇게 한번 장사 아닌 장사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네. 큐브값 들어가가지고 생각보다 별로 남지도 않겠다. 그죠? 정확히 얼마 든 거지? 남은 순백이 17개. 17개면 1억 정도라고 생각하고, 2억, 3억.
이거 32 16개 거의 남는 거 없는 거 같은데 인트 때 했으면 어땠나. 아 근데 공격력 안 나왔으면은 잘하면 위험할 뻔했다. 그죠? 아 이것으로 영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